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먹을 것은 제 썸네일 됐고 참 고소한 김, 참 고소한 김, 갈비 있지. 못 먹을 너무 많이 이게 다 가지고 다 뽑았는데. 그다음에 스팸 김치찌개. 보이죠 스팸? 좋았습니다. 마이크를 좀 뒤로. 두껍군요. 아, 선풍기 청소했습니다. 청소한 게 보이시나요? 깨끗해졌지요. 어제 선풍기 제가 야. 사람이 무식하면 몸이 고생이라고. 선풍기를 제가 옛날에 쉽게 열었었거든요. 뚜껑을. 근데, 자꾸 안 열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? 힘으로 하려다가 결국 포기해가지고, 방법을 막 연구해보기 시작했습니다.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남들 선풍기 여는 거 보면 되게 쉽게 여는 거예요. 그래서 방법이 뭐였냐, 아래 밑단을 해가지고 제가 열고 있었는데, 방법은 이제 밑단 옆에를 해가지고 올리는 거더라고. 근데 그것도 약간의 힘이 좀 필요했어.
요새 맨날 밥 먹고 자가지고 배가 아주 더부룩해 가지고. 그래서 요새는 밥 먹고 자면 한두 시간 있다가 그래도 자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. 피곤할 때는 피곤해도. 이거는 아빠가 스팸 김치는 이건 엄마가 이건 사온 거고.
아, 배부르다. 이건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확실히 방송 켜니까는 너무 빨리 먹는 것 같아. 원래 이 정도면 한 1시간 먹어야 될 텐데 말이지. 빨리 먹게 되는구나.
아, 이것으로 먹방 영상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굿.